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들 굿모닝. 7월 12일 금요일. 자, 힘겨웠던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 하면서 하루 시작하죠. 우! 화이팅! 나갈 수 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될 거다! 우! 자, 힘차게 오늘 시작하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 다우존스 신고가 27,000 갱신하면서 0.85% 상승. 자, 나스닥은 고가 갱신하고 좀 밀렸습니다만 0.08% 하락 마감. 자, S&P 500도 양호, 반도체 지수도 0.32%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조금 조정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독일은 0.33% 하락. 자, 일단 그것은 나중에 이어가기로 하고요. 상해 종합 지수가 애매하고도 좀 중요한 위치에서 일단 추가 하락은 하고 있지 않은데 위로 강하게 좀 반등해 줘야 되는데요. 0.08%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자, 니케이는 미국과 거의 동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0.5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야간 선물옵션 시장에서는요 0.29% 하락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전일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13,000계약 정도 매수해주던 것 장막판에 3,000계약 정도 던졌고 다시 야간 시장에서는 한 1,800개 정도 던지면서 시장 추가 상승을 못하게 틀어막아 놓은 그런 상황이네요. 현재 미국 다우존스 선물, 나스닥 선물은 보합권, 약보합권 유지 중. 자, 미국이 유럽과 지금 마찰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무엇인가면요, 프랑스가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 과세 3% 하겠다는 것이 의결이 됐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가면요, 아일랜드 등에 본사를 두고 유럽의 아일랜드나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세금이 아주 낮은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거대 공용 IT 기업을 겨냥한 거라 할 수 있는데요. 유럽에 본점이 없다, 본사가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잘못됐다 생각하는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자, 디지털 과세 3% 때리겠다 하니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USTR, 그러니까 미국 무역부죠. 이게다가 조사해봐라, 불공정한지. 그 기간은 1년 정도 걸릴 수 있는데요. 통상 마찰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더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유럽의 투심은 좀 얼어붙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통상 마찰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유럽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과세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는 맞받아치기를 청바지, 미국산 오토바이 이런 데다가 과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 비행 항공사인 비행이라니까 웃긴다 좀, 그죠? 에어버스 보조금 취급,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있고, 다양한 광범위한 부분에서 공산물, 농산물,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와인, 자동차 이런 쪽에도 과세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쉽게 타결이 되고 있지 않고 마찰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 유럽에서는 조금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존 반가. 인사만 남기고 간다. 바쁜 모양이지. 좋은 하루 되고. 자, 그래도 이렇게 인사만이라도 남기고 가겠다는 건 참 기분 좋아요. 인사를 받아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Thank you. 자, 그래서 일단은 전일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인데 외국인이 13,000계약 가까이 선물을 매수해주고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는데요. 한 1,200억 정도 사오다가 막판에 외국인과 기관이 손바뀜, 이렇게 싹 2,000억 정도 들어오면서 옆에 핸드폰 지금 무음 기능을 안 해놨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2천억 가까이 손바뀜 넣으면서, 왜냐하면 기간 한 500억 정도 매수였거든요. 근데 손바뀜 하면서 3,600억 정도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고, 코스닥은 기간이 좀 매수세 들어오면서 마감됐습니다. 자, 선물 체크해 보시면 선물이 여기 9,700 계약되어 있는데 13,000 계약까지, 여기 인근까지 갔을 때 13,000 계약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자, 닥터K가 시장을 반등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기준을 몇 개 말씀드렸죠. 그죠? 뭐다? 외국인이 자꾸 매수세 들어오고 있답니다. 이겁니다. 양호한 거고요. 자, 코스닥은 전일은 매도세였습니다만, 자, 매수세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고, 선물도 계속 지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장민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국면입니다. 자, 뭐냐, 반등을 강하게 지속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하락폭 좀 있었는데, 그거 미국이 상승하고 하니까 개인이 선물 매수 들어왔거든요. 그럼 체크해 볼게요. 어떻게? 개인이 매수 1700계약 좀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거 조지려고 못 올라가게 좀 틀어막아 놓은 것도 있어요, 외국인이. 그죠? 자, 장중에 그렇다면 강하게 반등세 넣은지 여부, 아니면 또 미국이 신고가 갱신하고 이런 괜찮은 상황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개인이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 좀 출렁출렁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장 초반에 조금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일 연동 물량 전일 만약에 외국인이 좀 과하게 땡겼다면 오늘 아침에 조금 후폭풍도 넣을 수 있으니까 좀 잘 챙겨 봐야 되겠다. 자,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전일 갭 상승 출발했던 여기 시초가는 반드시 좀 지키자. 반드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싶고, 우리가 지키는 건 아닙니다만 그죠? 자, 조정은 가볍게 받으면 가볍게 받을수록 좋고요. 왜냐하면 이틀 연속으로 좀 그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출렁하고 좀 밑으로 처지더라도 땡겨 올리면서 아래 꼬리 다는 상황이 시현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여기 고점을 못 넘어가더라도 여기 밴드, 그러니까 전일의 상승 하락 정도의 폭에 안에서 오늘 유지된다면 그냥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로 뚫어버린다? 베리 굿이죠 뭐. 그죠? 두 말하면 잔소리죠. 시리님도 어서오시고. 자, 20일 60일 대기하고 있습니다. 2100 정도에 대기하고 있어요, 저항이. 자, 코스닥도 연일 기관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면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을, 바닥을 다진다는 표현이 좀 안정확합니다. 바닥 탈피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도 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좀 다르니까. 요게 바닥 다진다 할 수 있는 거겠죠. 바닥권에서 낙폭과대로 강한 반발 매수세 정도 들어온다, 이런 표현이 좀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코스닥은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저점 682, 여기 권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 포인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일 여기까지 밀리면 좀 별론데, 어쨌든 여기 정도,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이루다가 돌파한 여기 정도를 지지하면 베리고십니다. 673, 여기 정도를 지지한지 여부 체크하시자. 여기, 그리고 뭐 여기도 좀 더 위에 지지하면 좋으나,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구간 한번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마감 시황 가능한 한 여러분들께 약속은 화요일 목요일 돼 있는데요, 가능한 한 시간 되는 대로 마감 시황도 꾸준히 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 시간 약속을 8시 40분으로 해놓고 못 지킨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찮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가지 좀 일정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늘 양해 좀 해주시고요. 그 대신 마감 방송을 좀 일찍 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 추천주 플러스 출발 예상. 이야, LG전자 1.7% 좀 가자. 가야 돼. 우리 이거 주력 중에 하나거든요. 반발 매수세 넣는다 그랬어, 일단.
7만 안 깨 문제없다 했는데 1.7 강하게 나와. 와, 가야 돼. 이거 정말 좀 가야 돼요. 그죠? 아, 가야 됩니다. 가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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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딱딱해. 가수 출신인데 트로트, 힙합, 랩, 발라드 다 가능합니다. 락까지. 자, 일단 코스피 0.78% 상승 출발 예상된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 아닙니까? 뭐다? 물론 장 열려봐야 되는데요. 여기 전부 다 빨간 거 보니까 올라갈 것 같아. 그런데 야간에 왜 조졌다? 야간에 왜 조졌다? 여기 개인들이 선물 올라가는 거 보고 그죠? 달라드니까 조금 조진 경향이 있어요. 0.3 같으면 작게 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 초반에 막 선물 사왔다가 막판에 포기하고 던지고 나간 개인들 상당히 있을 거예요, 일단.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은 닥터케이가 선물 옵션 매매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예측들이고 비교적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장 초반에 그러니까 흔들림 좀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일단 플러스 출발. 야, 좀 가자. 진짜 삼성전자 도갈라 그래. 퍼펙트. 카카오 대림산업 신규 진입. 베리 굿. 그죠? LG전자 막 좀 가주자. 아, 진짜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죠? 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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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 반가. LG전자 가야 되잖아, 그죠? 자, 빠르게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던지길 잘했다. 그죠? 던지려 소리 아직 안 했었어요. 자, 물려도, 그래도 우상향하다가 스트레이트로 물렸기 때문에 반등 한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7만 한 5천원권까지는 한번 노려볼 텐데 좀 급반등 좀 놔줬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리기를 IT 전기전자가 강세로 지금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나 홀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빠져야 될 이유가 좀 별로 없어요. 가격 메리트도 좀 있다 판단되고 들어올 외국인들 있단 말이죠. 외국인이 주포입니다. 이거 최근에 좀 매도 나왔습니다만 그죠? 자, LG전자는 7만원권대, 69,000, 한 700원. 여기 상당히 중요한 권역이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추세를 한번 딱 그려보면 되거든요. 오늘 간단하게 요거 반드시 좀 짚어 나가야 돼요. 자, 이렇게 상승하다가 무너졌어요. 이렇게 추세가. 그죠? 그러면 여기를 못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여기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급하게 밀리고 반등 나왔는데 다시 밀려버리면 여기서 밀리는 게 정상인데 대박 들어올립니다. 나 죽지 않겠어. 69,000원권, 69,500원권에서는 여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매력 있는 가격이라고 판단하는가 봅니다. 누가? 외국인이. 외국인이 계속 사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 한번 기대해 보자. 그러나 위에 저항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처럼 스트레이트로 갈지는 의문입니다. 만 조금 들고 갑니다. 일단 시장이 돌아선다면 어느 정도 반등 가능할 거다 생각하는데 이것도 동시효과 아까 좋더니 또 휘청하네. 아 참 너무 오도방정을 떨었습니까? 아 짜증나요. 일단 봅니다. 대우조선해양 여기 살 수 있는 권역이다. 그리고 뭐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죠?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고 반등 좀 넣으면 또 양호해지는 상황이고. 자, 대우조선해양 외국인 기관 관심 많아요. 지금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그리고 전 이런 쉐브론 경영진이 오일 업체들이죠 방한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다시 좀 화랑 뛸 가능성이 있다. 쉐브론은 대우조선해양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관계 유지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선주가 살짝 턴하고 있는데 가장 괜찮아 보이는 회사는 대우조선의 양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 한번 나온다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인탑스 휴대폰 5G가 강세 맞아요. 그죠? 예를 들면 휴대폰을 하나를 팔면 요새는 안에
예를 들면 폴더블 폰처럼 듀얼로 스크린 들어가야 된다든지 카메라가 4개가 장착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 회사들이 상당히 호재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G 물론 좀 시원찮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폰이 그죠? 터지는 게 5G 우리나라가 거의 선두 하고 있고 해외로 자꾸 공급망 늘어간다면 5G 핸드폰 이거 당분간 아직까지 강세 보일 가능성 높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인탑스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에서 4.8%입니까? 에서 6%로 지분 늘렸다. 공시도 나와 있고 외국인 관심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이거 여기만 깨지 않으면 15,000건 정도만 깨지 않으면 여기 17,000원권까지 노려보겠다. 삼성전자 뭐 퍼펙트하게 매수 들어가서 저 위에 있어요. 47,000원 일단 단기 목표치입니다. 여기서 튕겨 내려오면 일부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다시 사놓는 그런 전략 쓸 겁니다. 외국인 싹소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자 여기 20일권 지지하는 모습 보이니까 사버렸고 전일 약간 주춤했는데 오늘 뭐 상승한다면 별 무리 없습니다. 약간은 고점 부위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길게 본다면요 17만원권까지도 지금 당장 아니고요 16만원 여기권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매력이 있는 회사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카카오톡 이용자가 아마 4천만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 치고 카카오 안 깔려있는 사람 톡 안 깔려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 무료 통화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괜찮다 생각했는데 그죠? 다 지금처럼 광고도 붙이고 대리운전 그 다음에 택시콜 카풀 그 다음에 금융권 진출 증권회사 그 다음에 블록체인 그죠? 이런 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였다. 이제 걷어들일 일만 남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대체적으로 투자가 많았던 구간에서는 하락하고 그 다음 반등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여기 이전에도 지금 시간 없어서 그런데요 그래도 그건 보여드려야 되겠어. 중요한 부분이니까. 닥터 K가 카카오를 가지고 맨 먼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락 많이 하다가 여기 돌파하는 순간부터 이야기했거든요. 자 지금은 여기 위에 단기적으로 고점처럼 보이지만 뚫고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림산업도 일단 퍼펙트하게 들어갔고 장 시작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지속적으로 18만 7천원 18만 4천원 깨고 내려가면 곤란합니다. 안심하시면 안 돼요. 바이오 전일 반짝 그죠 반등 나와도 지금 혼조세입니다. 지금 옆에 딱 보고 있는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LG전자 일단 상승 출발 대우조선 보합 카카오 상승 출발 대림산업 약간 하락 출발 인탑스 2% 가까이 상승 출발 삼성전자 양호 일단 양호 야,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락하지 않고요. 양호 0.14% 상승 출발. 코스닥은 0.08% 하락 출발. 근데 왜 안 보이냐? 아, 여기구나. 눈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요. 다행이에요. 일단은 다행이에요. 일단은. 야, 이거 왜 안 나왔어? 다시 이거. 자, 1분 30초가 됐는데 이제 나온다. 아이고, 참. 이런 거 개선돼야 돼요. 키움 사장님 보고 계십니까? 점유율 1위라고 하는데 조금 그 말씀에 부끄러움 없습니까? 전 조금 부끄러움이 있다 생각해요. 조금 부끄러움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죠? 해외 시장 보여주는 거라든지 부족한 점 많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키움 관계자들 듣고 계시면 사장님한테 좀 조언해 주세요. 귀를 열어야 돼요. 고객의 귀를. 고객의 니즈에. 발음 어렵다.
냉랭하게 출발했습니다. 아, 셀트리온 빠져요.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매일 체크 방송. 그리고 셀트리온만 체크해드리고 있는 회원분 계세요. 여러분들 셀트리온 때문에 저 방송 많이 청취했고, 셀트리온을 난 그래도 중장기로 계속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닥터K가 셀트리온 방송 2년 반 동안 하고 있으니까 닥터K의 리딩을 참고를 하시고 싶으시면 유료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다른 분들도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하시면 같이 하시기 권유드립니다. 검증해 보시고요. 자, 일단 강하게 랠리 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붙들어 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뭐 코스피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증권주들 조금 주춤한 것 같고 나머지 비교적 양호.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조금 쉬어가려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좋아요. 오늘 밀립니다. 셀트리온 1% 밀리고 있고 나머지도 지금 안좋습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시면 안돼요. 바이오 조심하셔야 돼. 계속 경고의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안틀리고 오고 있습니다. 안틀리고 오고 있어요. 바이오 그죠? 조심하셔라. 신규 접근하지 마시라. 제 말만 들었어도 한달 전 이상부터 이야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안두드려 맞아요. 안두드려 맞아. 그죠? 오늘도 안 좋아요, 별로. 남북 경협 하루 찔끔하더니, 그죠? 와, 좋은 사람들 이거 보세요. 어저께 21%인가 가다가 7% 두드려 맞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면 안 돼. 꼭대기 잡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작, 아작. 그죠? 개별주 많이 바다닥 끓이고, 다른 유료방 이런 거 잘 이야기 안 하는데, 뭐, 십몇 프로 먹었다, 쪘다, 저쳤다, 2,000원짜리 뭐 추천해가지고 대박이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죠? 늦게 샀거나 팔아라 하는 시그널 저거 입장에서 날렸다 치지만 그거 30분 후에 보면 끝장나 있습니다. 끝장 아시겠습니까? 안정적으로 대형 우량주 위주로 가시는 게 수익이 대박은 안 날지 몰라도 손실도 대박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그렇게 하겠다. 출석 체크 함께 1번 눌러 예야 파다닥 끓인 거 쫓아가다가 잘 해내실 분 많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바다닥 그려가지고 잘 해낼 것 같으면 제 방송을 듣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초특급 트레이더 정도 돼야 그 정도 되니까. 안전, 안정성을 더 추구하십시오. 저 개인적인 성향이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켜와 봤겠지만 야간에 그죠? 크루드오일 선물 그죠? 닥터키 할 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공격적으로 하는지. 올라타면 그냥 따라가가지고 밀리면 던지고 다시 받아 넣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할 땐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직장인도 계시고 한데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 위주로 하지 뭐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냐 라고 저 뒷담화 까는 애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정석 투자밖에 할 줄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그것만 제시할 줄 알아? 참 멍청하기는. 아이고. 형 하는 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됐고요. 다 같이 잘하자고. 다 같이 잘 갈 수 있어야 되지.
혼자 뭐 하면 뭐해요, 그죠?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도 좀 눌러 주시고요. 자, 구독자가 2288명인데 마의 숫자입니까? 2300을 못 넘어가요. 12분만 오시면 되는데 불가능한 숫자가 아닌데, 그죠? 2300을 못 넘어갑니다. 시장이 틀어막혀 있음으로 인해서 닥터케이 구독자도 틀어막혀 있어요. 뭐 당연한 이유일 수도 있어요. 왜? 지긋지긋하니까 주식 보기 싫겠죠, 그죠?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장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레인지 안에 정도에서만 그냥 버텨주면 아 땡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밑으로 처지면 안 돼요. 밑으로 처지다가 땡겨 올려줘서 적당히 여기 안에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숨고르기 하면서니까 월요일날 미국이 예를 들어서 더 상승한다든지 해서 위로 딱 뛰어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외국인들 매도 많이 나와요.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장 초반에 미국이 올라갔기 때문에 달라드는 개인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위로 세게 안 가고 좀 흔들흔들 할 수도 있다고 일단 예측한다 그랬습니다. 그 상황이 나오고 있네요. 외국인이 전일 만기약 이상 사 들어오던 선물 야간에서 좀 던졌고 주간에 또 3,000계약 정도 던지네요. 과하게 공격적으로 던지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그죠? 일단 던집니다. 자, 그런 부분들 옵션 연계되어 있는 부분하고 다 관련있어요. 272점 어저께 5를 체결을 시켜준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그러한 거하고 다 연관이 됐어요. 심지어는 ELS라고 그럽니까? 아마 그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지수 연동되어 있는 그런 증권들 있죠. 예를 들면 SK하이닉스를 종목으로 딱 정해놓고 그 SK하이닉스가 얼마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주가 안 주고요. 그 위로 예를 들어서 올라가면 추가로 더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거 지급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거 안 주려고 홍콩에서 의도적으로 패대기 치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얼핏 기억나시죠? 그죠? 옵션 만기일날 그냥 밑으로 박살 내버리는 인위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자행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젠틀한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 비롯해서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있는 돈 합법적으로 빼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합법적인 수단을 다 쓰는 곳입니다. 간혹 불법도 쓰고요. 참, 간혹 불법도 씁니다. 삼성증권 사태 잊지도 않은 그죠? 주식 직원들한테 줘가지고 그죠? 뭡니까 도대체? 그죠? 간혹 불법도 해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틀렸으면 틀렸다 이야기하십시오.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원래 그렇게 되면 그런 회사들은 망해야 돼요. 원래는 그죠? 워낙 뭐 근데 삼성증권 세니까 그죠? 뭐 꼬리 자르기 아니겠습니까? 미봉책 그죠? 우리가 그랬으면 깜빵 안 가겠어요. 깜빵 깜빵 가고도 남지. 아휴, 근데 왜 증권사들은 그런 게 다 허용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해직 당하고 뭐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끝나서 될 일입니까? 그게 자기들 주문 실수하면 연합회 비슷한 데서 돈도 대주고 이릅니다. 아이고, 니 이번에 뭐 실수했다며. 하하, 참. 우리 주문 실수해가지고, 그죠? 아우, 잘못 눌렀다. 손해봤는데 이러면 우짜라고 이럴 거 아닙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 특혜를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시원찮네요. 아침부터 괜히 뭐 그죠? 열 올렸네. 그런 거 생각하면 열 받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돈을 많이 갖다 준 입장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 지금의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대련사도 이렇게 훅 밀리면 곤란한데. 자,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라,에 대한 부담감 때문입니까? 오늘 좀 조정받고 있고요. 그 밑에 단에 있는 LG전자,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가 제가 보고 있는 권역 여기 중에서는 그래도 강세 보이려고 하는데 LG는 또 힘이 없어요. 자동차도 좀 시원찮고요. 오늘 조선주 써서 건설주 하루 번쩍하더만 그냥 또 시원찮네요. 건설주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대림산업 정도만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별로예요. 통신주 그만 약간 강세. 그동안 많이 빠졌던 면세점, 화장품 이쪽에 메이저급 양호. 나머지 별로입니다. 바이오는 오늘도 시원찮아요. 바이오 시원찮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좋아할 만한 상황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 의견을 드릴게요. 그냥 한 달 동안 정도는 보지 마세요. 그게 답입니다. 가지고 계시면 컨트롤 해야 되고 적어도 한 달입니다. 적어도 한 달. 여기 올라타기도 그렇고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살만한 상황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7월 달로 그냥 규정 지읍시다. 7월 달에는 적어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일단 제시할게요. 7월 달, 8월 달 돼도 시원찮을 것 같아요. 그죠? 왜? 추세를 만들어내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추세 괜찮은 거 하나도 없어. 보령제가 하나 그나마 지키고 있는데 이거 그죠? 이거 외국인, 기관, 외국인 최근 관심 있죠, 그죠? 이거 하나 정도 있지, 나머지 다 무너졌어요. 별로입니다. 솔라무님, 우리님, 반갑습니다. 아유, 참, 오늘도 좀 시원찮네. 아, 참. 자, 첫 번째, 지지권에 왔어요. 여기서 지지해야 돼요.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미국이 올랐기 때문에 개인이 지금 선물 달라들잖아요, 그죠? 약간 조져줘야죠. 콜도 달라드네? 아이고, 참. 이거 30억, 40억 늘어나면 위로 안 가요.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미국이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올라간다 하고 선물 매수 들어오고 콜옵션 매수 들어오면 그래,
용돈이나 좀 해라 하고 기관 외국인이 여기 올라가도록 내비둘 것 같습니까? 흔들흔들하게 해가지고 조금 처지게 만들고 털고 난 다음에 가도 갑니다. 일단 지켜볼게요. 야, LG전자 좀 가자.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인탑스도 참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나 휴대폰 부품 5G 초강세예요. 오늘 많이 올라갔다가 아니라 이게 집중하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세예요. 오늘 그렇죠? 오늘도 강세입니다. 자, 닥터K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IT 전기전자,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휴대폰 관련, 그리고 자동차 정도 괜찮아 보이고, 조선이, 대우조선이 살짝 틀어낸다. 그리고 아, 건설주 중에서는 대림산업 정도가 좀 괜찮아 보인다. 나머지는 괜찮아 보이는 거 별로 없습니다.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이쪽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냥 별로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그 섹터를, 증권 이런 섹터를 별로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자, LG전자 오늘 좀 가자. 뭐다? 순환매 들어올 수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갈 때 밑으로 박박 겼잖아요. 오늘은 LG전자 한번 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자. 그게 업종 내 순환매. 뭐 어떻게? 요렇게 위에 잘 가던 놈 두 놈 오늘 붙들어 놓고 비교적 잘 못 갔던 밑에 애들 오늘 돌아서 가는 것. 그죠? 야, 무료 방송에서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도 퀄리티 있게 이야기해 줍니까? 잘 없을걸요. 무료 방송에서 한 시간을 맨날 하는데. 그죠? 빨리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아이고, 농담인데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어떻게 누른지 모른다. 실시간 채팅 만약에 보이면 그 꼽혀하면 좋아요 누를 수 있어요. 그 누른 거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다시 누르면 됩니다. 실시. 싫어요 꼽는 애들 쪽팔리게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아,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셀트리온 밀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공매도가 손 안 틀고 나갈 거거든. 공매도가 손 안 틀고 나갑니다. 이거 여기 딱 시작했는데요. 그죠? 5일선도 돌파 못했는데 뭘 틀고 나가요? 밑으로 깨지면 더 빠질 게 남아있는데 17만 2천원 전저점까지 빠질 수 있는 충분한 모양입니다. 한 방에 10% 때려 폈어요. 그리고 반등하는 듯 해도 비실비실 옆으로 그냥 기고 있지 강하게 반등도 못했습니다. 처지면 17만 2천원은 우습게 내려갑니다. 조심하셔야 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근데 클릭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조심해라 해라 해도 클릭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그걸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손가락 붙들고 와가지고 마우스에다 대고 제가 클릭질을 시키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진짜 마지노선이다. LG전자 오늘 반등해야 돼. 한 2% 정도만 반등하자. 진짜로. 야, 오늘 양봉을 하나 박아줘야 돼요. 그래야 7만원대에 대한 지지감이 지지하겠다 하는 이게 더 확실시 되기 때문에 매수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주식 좀 아는 사람 치고 여기 7만원권 때 LG전자가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고 여기 지지권이라고 생각 못한다면 주식을 잘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딱 양봉을 이렇게 박아줘야 추가 상승 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해요. 그러니까 LG전자에 좀 가자. 아, 가야 돼. 시리님 농담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범어 사는 경이 있잖아. 오빠가 LG전자 다니거든요. 내 전화 좀 해봐라 그랬습니다. 제 일상생활에서 생활화돼 있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와, 왜 그래 안 가냐고 한번 물어봐라 했습니다. 아이. 바쁜데요 하고 안 물어보더라고요. 말을 안 들어요. 아이고, 이렇게 웃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찡그린다고 빠질 주식이 올라가겠습니까? 나쁜 어드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 이거 삼성전자를 던지기도 그렇고. 참. 오늘 이거 조정받을 거는 어느 정도, 그죠? 시나리오 안에 있는 부분인데, LG전자 올라갈 때까지 있는다고요? 아니면 삼성전자? 이거? 그래요. 뭐, 이러 하다가 땡기고, 지수 반등할 때 같이 땡겨버리고, 뭐, 타이밍 못 잡으면 또, 하고 올라가는 거 놓치기 때문에 47,000원 일단 노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아마 시리님 가지고 계시죠? 왜냐면 제가 사사한 거 거의 다 갖고 있으니까. 47,000원 노리십시오. 그냥 패스하세요. 잔파도 그럴랍니다. 야, LG전자 오늘 가야 돼, 진짜로. 이거 뭐 장난하는 겁니까? 이거? 그죠? 이거 남북 경협 장난하는 거냐고요. 그죠? 어제 어줍지 않게 위에 따라가서 속된 표현 좀 쓰게 개 물렸어요. 그냥 그죠? 제가 어저께 야 남북경협 안 잡은 게 억울해 죽겠습니다. 와 진짜 잡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남북경협 추세가 살아있는 거 별로 없다 딱 그랬습니다. 좋아라 할 거 아니다. 이거 하나 딱 살아있다 그래서 방송에 어저께 이거 살아있는데 어제 꼭대기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으면 사자마자 7% 마이너스 그죠? 그리고 여기 꼭대기 따라간 사람은 추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지장을 잘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밑으로 한 더 처지잖아요. 여기 4,900원 오면 그냥 20% 까지면서 멘붕아가 던지고 나면 또 반등 나옵니다. 왜 지지장? 그런 상황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이러한 것들이 지지장을 몰라서 그런 건데 이거 하나 정도 괜찮지 빨리 돌려볼게요. 뭐 괜찮은 섹터, 괜찮은 종목 있는 줄 알아요? 전부 하락 추세입니다. 보실래요? 빨리 돌릴게요. 없어. 이 경롱 하나 여기 위로 살아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확 밀렸기 때문에 여기 가서 밀릴 가능성 높다 그랬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 괜찮아. 이거 하나 딱 있어. 이거. 근데 너무 가벼워서 이거. 그죠? 없습니다. 자, 혼출이 빠질 거예요. 혼출이. 야, 뭐 테마다 해가지고 영변의 핵시설 폐기하면 좀 제재 완화한다 소식 때문에 어저께 올라갔다 칩시다. 좀 쭉 가야 여러분들이 수익 날 거 아닙니까? 테마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테마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축 쳐져요. 쭉쭉쭉쭉 막 3, 4일, 5일 가면서 쫙 랠리함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유일하게 5G 핸드폰 정도밖에 없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대단한 모멘텀이 있는가 봅니다. 그죠? 대단한 모멘텀. 5G 휴대폰 새롭게 출시되는 거 아직도 저변이 확대되어 있지 않았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해외에서도 기주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5G 확대돼 가면 공급망 분명히 부품이라든지 그 공급업체들 수요가 늘어난다. 큰 사이클이 하나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게 추세로 말해줍니다. 추세로. 지금 지지부진해요. 해외 선물시장 한번 체크할게요. 강보합. 근데 지지부진. 그죠? 어저께 세게 땡긴 거에 대한 부분. 그죠? 부담감.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 강하게 땡겼거든요. 앤드 미국 신고가 간다고 개인이 자꾸 따라 들어와요. 어디를 따라 들어온다? 선물을 자꾸 사고, 그죠? 콜 옵션 안 줄어요. 안 올라갑니다. 볼래요? 닥터케이 주식 시장 초보 탈출 팁 11. 개인이 콜 옵션 사면 주식은 안 올라가요. 더 늘어나죠? 콜 옵션 더 늘어나죠? 개인? 주식은 빠져요.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한다. 주식 상처 탈출 팁 10. 뭐 털린 거 있습니까? 외국인이 선물 팔면 빠져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면서도 내가 인지하기 쉬운 시장 판단법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외국인이 선물 팔면 그냥 주식 빠진다 생각하면 돼요. 개인이 콜옵션 사면 주식시장 안 간다 생각하면 되고요. 푸드옵션을 개인이 사면 주식시장 안 빠진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주식시장초 탈출 팁 10, 11, 12. 그게. 와, 너무 간단해서 팁으로 삼기 힘듭니까? No. No. 팁이란 건 간단간단해요. 그죠? 원래. 그게 팁이지. 그죠? 이론 아니지 않습니까? 팁. 간단하면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모자 빨 때 유용한 팁. 이론이란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흰옷에 국물 튀겼을 때 빼는 팁. 왜냐하면 제가 새우구이 먹다가 빨간 거 약간 튀었는데 그거 안 줘요. 참. 그죠? 팁이라 하잖아요. 팁. 시장을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팁이에요. 야, LG전자 또 쳐진다. 야. 오늘은 또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매도 다 때리고 있어요. 야, 진짜 기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시장을 좀 받쳐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야, 셀트리온 쳐져요. 조심.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유료 아카데미 운영함으로 해가지고 여행을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연말 아니면 여행을 못 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큰 꿈을 위해서는 감내해야 될 부분 있겠죠. 자, 새롭게 여러분들께 좀 더 성의를 갖고 여러분들께 다가가기 위해서 커뮤니티도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뭐냐, 오늘 아침에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커뮤니티라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유튜브에 접속하시면 이런 이걸 텍스트로 해야 됩니까? 뭡니까? 어쨌든 이렇게 문서 형식으로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두 분이 그래도 좋아요 눌러주셨네. 그러면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시면 좋은 차 막 날리는데 아무도 댓글 없으면 뭐 제가 무슨 재미를 하겠습니까? 그죠? 여기 아무도 없어. 오늘 야간 방송은 이 방송을 대체합니다. 그죠? 요거 마감 방송으로 대체해서 싫어서 그랬습니까? 어쨌든 그죠? 좋아요 좀 눌러주고 관심 있다 그래 니거 봤다 이런 표를 해줘야 제가 그죠? 예이야 오 영철님이 예이야 하고 남겼네. 이렇게 좀 해줘야 제가 보시는 분들 있구나. 중간중간에 많이 날려드릴게요. 중간에 유튜브 한 번씩 챙겨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형식으로 제가 중간중간에 브리핑 형식으로 날려드릴게요. 전일 해외 시장 브리핑, 미국 상승, 유럽 하락, 야간장 하락 마감, 그죠? 디지털 관세 부과 결정. 요점 아침 방송에 일종의 간단한 요점이라도 날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 좀 지켜봅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지지권에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죠? 여기서 딱 반등 나옵니다. 동그라미 친한데 중요하다 했는데 극이 인근에서 지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 100억 매수 들어오는데 기관이 뭐하고 좀 욕할게 뭐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건 욕도 아니네. 계속 팔아요. 아유, 왜? 밑에서 좀 사왔거든. 그죠? 아유. 사실 제가 뭐, 펀드 매니저라 해도 살만한 게 별로 없기도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좀 지켜봅니다. 영철님이 지금 한일 무역 분쟁, 미중 분쟁처럼 장기화 될 것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뉴스를 제가 종합한 걸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미국 건너가서 우리나라 대표부 이름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어쨌든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미국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 잘 해결을 되길 바란다. 그게 끝이고요. 한미일 3자관계 협력이 돈독했으면 좋겠다. 잘 해결하길 바란다. 뭐 이게 끝이고요. 그 다음에 FTO에 가서 우리가 발언도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강경대응 하겠다 해서 2시간 가까이 우리나라 기업인들과 회동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마도 일본이 확전하겠다는 날짜를 지금 15일로 정할지 더 뒤로 정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데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이거 잘못됐다고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이 그냥 팔짱 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FTO의 주력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중재를 크게 바라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일본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이 규제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매스컴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왜 매장들이 흘비나고 우리나라가 일본 바로 옆에 붙었기 때문에 그 흔히 말하는 저기 위에 있는 갑부 애들은 우리나라 갑부 애들은 그죠? 점심 먹으러 일본도 가고 그럽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동 먹고 왔다 점심 그리고 다시 넘어왔다. 웃기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게 그죠? 일본을 우리나라가 바로 옆에 인접한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배 타고 한 시간인가 밖에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산에서. 그래서 일본 관광객도 이제 그거 아닙니까? 시즌인데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애국운동이라 해서 그죠? 일본 제품들 불매운동 이런 거 분명히 일본에도 좀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세 일변도로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적인 공세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아니다. 너희가 가지고 가고 있는 뭐 액화가스라 그럽니까? 액침가스라 그럽니까? 그죠? 그거 북한에 넘겨주고 있지 않냐? 그런데 조사해보면 일본에서 밀 수출되고 있는 게 있다고 뉴스에서도 본 거 있는데요. 그래서 참의원 선거 한 21일 때까지는 유지하다가 긴장감만 변중만 올리다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게 된다면 못 이긴 척하고 일본도 뭐 그렇다면 한국 너는 뭐 어떤 노력을 할래 하면서 뭐 서로 대화를 하자고 나오면 좋겠는데 12일 오늘로 알고 있는데 원래 5명씩 모이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일 그죠? 간단하게 담당자 할게요. 근데 축소회가 뭐 2명씩인가 만나는 걸로 아마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ING입니다. 진행 중이라서 오리무중입니다만 현재 강경 일변도로 가기에는 자국에 일본 자국에도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철 형 그래. 선생님 재미없어. 형 그럼 나도 영철아 이렇게 알겠죠? 형이지 무슨 선생님이야. 아휴. 자, 재빠르게 반등 나와요. 다행입니다. 재빠르게 반등 나와요. 자, 이거 선물 옵션 트레이드라면 이거 다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이거 안 볼 리가 만무해요. 여기를 지켜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지에 달린 겁니다. 메이저의 의지가 야 밑으로 조져야 되겠다 싶으면 여기를 가는 척하다 밑으로 확 밀어버릴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아침에 미리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그냥 주춤하게 그냥 조정받는 왜 그래도 며칠간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약간 쉬어가고 싶다 정도 같으면 적당히 여기 레인지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게 제 생각이고 일단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세 강화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오늘은 개인이 또 들고 있어요. 콜옵션 확대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일단 선물 땡기면서 시장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이거 지속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답변 고마워 형 이렇게 한번 해봐. 아유, 친해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친해지려고. 그죠? 맨날 들어오는데 아침에도 들어오고 저녁에도 들어오고 고맙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죠? 고마워요. 그러면 닥터키스 성격상 몇 배를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여기 환율은 오늘 살짝 반등 넣으려고 하고 있네요.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붙들어 놓을 모양입니다. 그죠? 시총 1, 2위가 며칠째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면 그 하루씩 주는 게 이상할 게 아닙니다. 자, 나머지는 뭐 비교적 양호한데 LG전자가 영 힘이 없어. 아유, 진짜. 자, 빠르게 포트폴리오 외국인 수급 상황만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곤란한데 이러면. 대우조선해양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지켜야 될 선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인탑스 외국계 약간 매도 우위.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계는 약간 우위. 근데 이거 뭐 기관이 던지고 있겠지. 뭐 보나 안 보나 뻔하지 뭐. 카카오 외국계 매도는 좀 많이 나오네요. 그러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기가 내고 쌍끌이 들어온 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그죠? 대림산업 하루 찔끔 가다가 처지려고 하고 있냐? 아래골 땡기면서 적당히 가면 무리 없습니다. 60일만 안 깨면 무리 없어요. 이거 베팅하면 했습니다. 그냥 셀트리온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계 기관 매수세 많이 잡혀 들어오던 것 그죠? 여기 보이시죠? 외국인이 매도 좀 때리고 있습니다. 이거 처지는데 10% 이거 처지는데 외국인 들고 있을 것 같아요. 던졌습니다. 다는 안 던지더라도 줄이는 구간이란 걸 그죠? 여기가 줄이는 구간이란 걸 주식을 조금이라도 할 줄 알면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건 모르겠다 하시면 문제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거 무시하고 그럼 계속 들고 갈란다. 그것도 문제 있는 거죠. 그죠? 자, 오늘도 결코 또 만만치 않은 하루가 시작되었고 옵션 만기일 후폭풍이 오는 건지 그죠? 여러분들 시장 추가로 많이 흔들리지 않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주변 지인들에게 각각 닥터케이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좀 날려주십시오. 그리고 광고 좀 봐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빠이빠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